조만간 수다인 장을 열도록. 아 힘들다. 아 내가 치고 싶다. 난 고수만 있으면 돼 사실. 난 걔만 없으면 돼. 아 너무 취향적인데. 아 나 지금 바쁘다고. 안 돼 안 돼. 오늘은 관영 오빠네 은행에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학교 다닐 때도 둘이 혼밥하기 싫을 때 시간 맞을 때 어쩌다가 한번 밥 먹었나? 1대1로 본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아, 관영 오빠는 대학교 다닐 때 홍보대사를 했었는데 이제 관영 오빠가 회장이었고 제가 부회장이었어가지고 같이 일을 열심히 했던 사이예요. 한 살 오빠고 졸업은 같이 하고. 사실 홍보대사 할 때는 오빠는 조금 보수적이고 룰을 지키자 이런 거였고 저는 되게 꼭 그렇게 구식으로 막 해야만 하지? 이런 게 있으면은 바꾸려고 그러고 제가 오빠 속을 많이 썩였는데 홍보대사도 월급을 받다 보니까 일로써 이렇게 서로 마찰도 생기게 되고 그러는데 임기 다 끝나고 나서는 둘 다 찐친으로 관영 오빠가 되게 순하고 착해요. 동생들이 놀려도 다 허허 이러고서 받아주고 국민은행 입사가 그렇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면접이나 이런 그 입사 절차가 되게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한 번에 딱 붙어버려가지고 대단한 사람이야. 홍보대사 하면서 한 번도 화낸 적도 없고 리더 역할을 잘 했던 오빠인데 이제 저희가 또 발렌타인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한 번도 챙긴 적 없거든요. 지금 알게 된 지 5년째인데 한 번도 챙긴 적 없어요. 생일만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챙겨주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선물 주려니까 어색한데 오빠도 당황스러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닥터지에서 챙겨주셨으니까 선물을 주러 가야지. 관영 오빠 본가에는 되게 귀여운 써니라는 말티즈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써니를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관영 오빠한테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랜선이와 랜선이고 내적 친밀감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아침이라서 얼굴이 엄청 부었어요. 이따가 오늘은 저녁까지 찍을 예정이니까 저녁에 보시면은 조금 붓기가 빠져 있을 거예요. 지금 눈을 잘 못 뜨겠어. 아! 오늘 비트즈 밥 먹었다. 이따가 집 가서 할 게 많네. 나 1층이야. 안경을 썼네? 아, 눈이 너무 싫었어 오늘. 블루 스크린 그거야? 블루 라이트. 아, 블루 라이트. 블루 스크린은 너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봤던 거. 아, 어? 버릴 거면 놔줘. 예. 미친 카메라 워킹. 여기가 이금방 어? 최고의 레스토랑이라고. 맞아. 시장에서 몇 안 되는 고급 식당 중에 하나로 우리 오빠가 레스토랑. 오 여기 되게 깔끔하다. 바깥 분위기와. 오 좋다 좋다. 빨리 나는 1분 1초 밥을 생각하라고. 어차피 오빠 30분 만에 먹을 거잖아. 그건 또 그렇긴 해. 그러면은 나 봉골레를 먹을게. 봉골레? 어. 주문해도 돼요? 뭐야 너 심심했어? 웬일로 찾아온 거래? 4,5년을 알고 지내면서 한 번도 밥 먹자고 한 적이 없구만. 아니 뭔 일 있어? 뭐 슬픈 일 있어? 슬픈 일? 말해. 없지. 나 지금 지내방에 슬픈 일 말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없어 없어. 왜 왔냐면은 나 선물 주려고 왔지. 뭔 선물을 줘? 생일 선물 아직 남았는데? 생일 선물 따로 줄게. 어? 이거는 설마 닭 터진 거야? 나 너 천재야. 들켜버렸어. 오빠는 아침에 만나는 거라 포장을 못했어. 닭 터지고 취업했어? 아니 발렌타인 선물이야. 발렌타인데이로 뭐 응? 그래서 쓰려고 펜에 담았어. 그래 밥 먹고 써. 못 가고 쓴데? 아니 아니면 닭 터지 대표님이 너네 아버지? 아니 그건 아니야? 남겨줄 거 하나 잘 먹을게. 맛있게 먹어. 왜 근데 왜 그 선물이야? 응? 남성용 올인원이야. 근데 이번에 발렌타인 선물로 광고하려고. 야 그럼 뭐
영상 찍어서 올려야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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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사오라는 거 잠깐만. 내가 또 그거 전문이잖아. 아 알지? 이제 남사친 세 명한테 선물을 하는데 그중 한 명이 나야? 태진이는? 석진이는?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석진이는 오늘 오면 줄라 그랬는데 아쉽게도 F4에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아 F4? 응 F4는 하나 돈도 많아야 되잖아. 그치? 난 돈이 없거든. 그냥 F. 어? 고맙다. 잘 쓸게. 응? 이거 계좌로 보내면 되는 거야? 어?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나? 오케이, 알았어. 1인. 너무 힘들어 보여, 오빠. 말이 많이 줄지 않았어? 어. 이게 사람이 채도가 빠졌잖아, 이거. 내 인생. 어, 살짝. 빼기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의 행복을 살릴 수 있을까? 항상 그 생각만 해. 누가 내 연봉 들으면 와, 진짜 많다, 한다? 근데, 어, 맞니?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벌고 싶지 않아. 좀 편하게 살고 덜 받고 싶어. 원래 오빠 그냥 많이 받는 게 최고였잖아. 그런 나의 굳은 신년도 꺾어버리는. 그니까. 각해. 눈 온다고? 아까 올 때는 비 왔는데? 마치 내 기분 같은 거야. 그만 시키라고. 죽을 것 같다고. 근데 이게 재미가 없어? 재미없어. 오빠 원래 창업 같은 거 하고 싶어 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용기가 있어야 하더라고. 용기는 돈에서 나오더라고. 근데 다 맞는 말이야. 어 여기 예쁘다. 애들은 뭘 해요? 아 맞다. 처음 봤을 때부터 멋있고 잘생긴 건영 오빠는 여자. 첫인상이 기억이 안 난다 오빠? 이거 봐 이거. 와 진짜 젊고 날씬하다. 그 사진 나 보내주라. 자료 사진으로 쓰게. 난 그렇게 더 잘생겼었다. 지금도 잘생겼지만. 근데 머리 바꾸니까 약간 그거 장기용. 원래 10%였는데? 딱 알아보는구만. 야단은 줄 알았잖아. 오빠 버리면 안 돼. 오빠 편지 안 버리는 편지? 안 버리는 편지. 원래 내가 편지를 공개를 안 하는데 여자친구가 궁금할 수도 있잖아. 그냥 보여주면 되는 대로? 유연이는 너무 신경 안 쓸 것 같긴 한데. 신경 없어. 주도 많이 해. 내가 너 얼마 좋아하는데 편지 해줘. 닥터지는 올인원이야. 오빠가 건조해 보여서 마침 요즘 무슨 떨어지긴 했어. 어 수분을 가득 채워주는. 건조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 건조하다 보니까 제가 얼굴도 건조시네. 고마워 나 너무 감동이다. 닥터지 최고. 나 여기다가 찾았어. 누 누리 아래 누군가 저거? 그럼. 네 보영꾼 오늘도 고생했다. 심심하면 언제 놀러와. 바쁠 테니까. 터진이랑 애들 다 데리고 와야지. 응. 뭐 어, 잘 먹었어. 아니야 아니야 다음에 좀 도시에서 먹자고. 잘가 화이팅. 이어서 190m 좌회전 이하토. 야, 했을 수도 있지. 아, 물론 있지, 그 있지. 내가 안 했어. 이게 갑자기 하기 싫어졌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 아이, 그건 한 2년 전부터 있었어. 들어간 지 2년 되지 않았니? 뭐 먹고 싶니? 너 먹고 싶은 거 있니? 나 지금 배불러. 방금 먹었어? 어. 너도 점심 먹고 사다 일어났다. 야, 꿀빠네. 너도 돼. 네가 이 고통을 하니? 빨리 와야 돼. 내 노력과 다르게 도로 사정에 따라서. 야, 그럼 5시쯤 퇴근해 그냥. 저 오늘 집에 일찍 가고 싶은데요, 기분이? 기분을 오늘 따로 말 걸지 말게. 일단은 다시 한번 일로 와야 되긴 할게. 그래. 너 뭐 먹을지 1년부터 20학과 있잖아. 어, 그래? 어렵지 않네. 얘 20개 아무거나 뽑아놓고 자 이럴 거 한 3개 뽑아놔. 얘는 성의 없이 먹을 거 같아. 아, 그래? 알았어. 오케이. 다음부터 할게. 아침에 관용 오빠 만나러 급하게 일찍 가느라고 관용 오빠 선물은 포장을 못 해줬어요. 하지만 이제 나머지 포장을 해보겠습니다.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올인원 플루이드. 여기 상자에도 설명이 되게 잘 써있어요. 이렇게
진정에 진짜 강한 올인원 제품이에요. 근데 저는 항상 남자들 올인원 제품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선물용으로 주기 전에 제가 써보지도 않은 거를 주기가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뭐 남자 피부 여자 피부 뭐 따로 있나 그냥 얼굴에 바르는 게 다 같지 하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저는 스킨케어 여러 개 하는 거를 되게 귀찮아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편해요. 오늘 아침에도 썼거든요. 끈적임이 일단 없어요. 남성분들은 좀 끈적끈적한 스킨케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끈적이지가 않는데 수분은 진짜 꽉 차 있어가지고 진짜 그냥 이거 하나면은 스킨, 로션, 에센스 한 번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딱 바르고 크림을 발라주니까 바로 화장이 되게 잘 먹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제가 꿀꺽 했습니다. 포장지를 어저께 내가 또 사왔지. 아 근데 선물 포장 같은 거 안 해본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이거 잘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제 남사친들이 놀라겠어요. 권이가 왜 선물을 주는 걸까. 나 같아도 내 남사친들이 손수 포장까지 해가지고 선물 주면은 소름 끼칠 것 같긴 하다. 입장 갖고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네. 근데 뭐 어쩌겠어 이미 산걸. 문영이는 대학교 동기예요. 1학년 때 동기. 제가 원래 입학을 방전자공학과로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기들은 다 방전자공학과고 1학년 마치고 2학년 2학기 때 컴공으로 전과를 한 거예요. 문영이랑은 방전자공학과 때 처음 만났고 서울에서 겨울방학에 예비대학이라고 하는데 문영이는 시골 살아가지고 못 온 거야. 시골이 아니야. 지방 살아가지고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사는데? 이랬는데 저 아버지 고향이랑 똑같은 진주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얘기하다가 그렇게 친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친해졌는지 기억이 안 나네. 1학년 때는 다 같이 그렇게 몰려다니다가 저는 전과도 하고 이래가지고 뿔뿔이 흩어졌지 뭐야. 아무튼 문영이도 전자공학과 나왔으니까 반도체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일본어도 하면은 좋은 회사여가지고 일본어 과외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일본어 과외를 올해 5월? 6월까지 하고서 작년 5월? 6월까지 하고서 일본어 과외를 못했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꿈에 그 윤영이가 나와가지고 일본어를 엄청 잘하는데 막 계속 일본어로 사면초가 한자로 사면초가를 외쳤는데 대체 이건 무슨 꿈인지 모르겠네. 근데 또 문영이도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봄가에 쿠키라고 원래 엄청 쬐끄만 강아지였는데 쌍만이 커버린 귀염둥이가 있어. 포장지에 하트까지 있어버려가지고 부쾌하기 딱 좋겠는데? 얼마 전에 위노이님 클립이 떠가지고 봤거든요. 위노이의 요리조리? 어떤 남자분이랑 밥 먹으면서 유튜브 촬영하시는데 아 짜증나 이거 데이트 같아서 짜증나 이러시는데 아 좀 짜증나 데이트하는 것 같아. 오늘 영상은 약간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일 듯. 서로 막 짜증나 서로 싫어. 아니에요 저희 서로 존중하고 아껴준답니다. 제 친구들이 다 착해요. 아 춥지 않았네 나름. 살아있는 포장실. 근데 포장하는 거 나 다이어리 꾸미기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 군대 갔을 때 진짜 막 완전 금손 검신들 하는 거 다 해줬는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밤날 새 가면서 인터넷에서 막 방법도 없는 거 내가 직접 막 창조해가지고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완성. 여우야 그 금손 만들어준 선물을 왜 싫어했냐면은 내가 봐도 너무 잘 만든 거야. 이거 뭐 어디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잘 만든 거야. 밖에서 준 건데 자기가 그거 들고 다니면은 군인인 거 티가 나지 않냐고 쪽팔리다고. 세상 사람들은 본인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을 뿐더러 머리만 봐도 어차피 빡빡인데. 연애 관련해가지고 걱정하는 DM이 진짜 많이 와요. 진짜 막 내 친언니인가? 할 만큼 진심으로 찐 걱정해가지고 걱정에 조언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의 행복을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아무나 만나면 안 되겠다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완성. 두 개 다 포장을 완성했습니다. 클립스에서 하트민트를 보내주셨어요. 친구랑 가족들이랑 같이 나눠먹으라고 써주셔가지고 이 무대가 하나씩 넣어주도록 하겠어. 고마운 줄 알아. 치고 싶다. 나 뭐 회사 차려서 직원으로 써달라고 막 그러는데, 아휴, 나도 그럴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치면 완성. 닥터지 올인원이랑 클립스 하트민트 세 가지 맛이랑 엽서. 완전 발렌타인 느낌 장난 아니잖아. 하이. 뭐야, 찍고 있었어? 아, 고프로 처음으로 오늘 해봤다. 어린 양고기인가? 아기 양고기인가? 어린 양꼬치 맞지? 어린 양 양꼬치. 아. 아야. 와, 클럽도 있네. 독가스킨. 에이. 독가스킨. 이만 어디 가서 맞았어? 맞은 게 아니라 아침에 못 와가지고 짰는데 피 났어. 야, 벨트 뭐냐? 어디서 샀냐? 진짜 써? 아, 마늘이 왜 있어? 이거 몰라? 마늘 굽는 거? 꽃에 뺏어서? 진짠데? 왜 나를 들이댄 거? 너 이번에 JPT 쳤었나? 아니, 안 쳤어. 나 신청하고 안 갔어. 왜? 까먹었어. 아, 이제 간절함이 없구나. 근데 두 개면 이게 싱크 맞추기 힘든 거 아니야? 나 좀 정리하잖아. 야, 하나 두 개로 열심히 하고 기술이 늘었어. 오늘 뭔 일 있어? 오늘? 선물 주려고 타이밍 잡고 있었는데 마침 잘 물어봤다. 선물이야, 그냥. 뭐죠? 이건 뭐야? 내가 직접 포장하고 펜트 들어있어. 이클립스까지 있네? 맛별로 하나씩 넣었어. 이클립스 하트민트야. 발렌타인 한정이라고. 아, 맞아, 발렌타인데이 선물이야. 야, 무슨 발렌타인데이 선물이 한 달이 남았는데. 아, 그거구나. 야, 모른 척해도. 어우, 뭐야 이게. 내가 직접 포장했어. 근데 포장 지금 뜯기가 아깝다. 그치? 이따 뜯어야지. 예쁘지? 인증샷 찍어. 내가 카드 되냐? 그럼, 내가 직접 썼어. 너 나한테 편지 썼나? 야, 내가 군대 안 썼나? 인터넷 편지는 확실히 썼고. 기억이 안 나, 이제. 너무 오래됐어. 야, 집에 그 편지 받은 거. 있지, 뭐? 나. 동네에 다 있지. 찾아봐, 그럼 빨리. 아, 내가 쓰면 언제 냈니? 오늘도 냈나 안 냈나 돌려봐야겠어. 아, 오늘 좀 벌써 낸 것 같아, 근데. 아, 아까 내 건 너 개야, 씨. 그거는 쓰면 네가 나게 하니까. 내 쓰지도 못해, 다려놓으면서. 안 입었어? 안 입은 거 같아. 아, 그래, 감사합니다. 네가 준 게 아닌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준 거지. 아, 갑자기 생각 감사합니다 하고 생각하니까 네가 준 건 이클립스 아니야. 오케이, 이클립스 다 맛있어. 유튜브에 이용당한 장문이요. 근데 나 진짜 말했죠, 원래 익었어? 그러니까. 왜 수딩젤을 안 준대? 나 저거랑 수딩젤까지 했었는데. 근데 진짜 너무 빨리 준 거 아니야? 아니, 오빠는 내가 보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무슨 근심 있니? 안 좋은 일 있니? 이런 거야. 뭔가 사유가 있겠다 생각했어. 그래서 애프코야. 그러니까요. 쭈란 먹고 싶어. 쭈란이 뭐지? 쭈란이 뭐더라? 약간 여기 해바라기씨 조그만 이런 거? 어? 맞아, 그것도 이거 되게 몸에 좋다더라, 그리고. 아, 그래? 그냥 그것도 먹고 싶어. 오이 말라 붙여가지. 짜서이? 어. 옛날에 어떤 커플이 와서 이거 싸우는 거야. 남자는 이게 오이다, 여자는 오이 아니다로. 뭔데? 오이 아니야? 아니야. 오이 아니라고? 오이죠, 이렇게 있는다가 제가 오이 아니라고 말할까? 근데 이거 오이의 일종이죠, 이러는 거야. 착체나물인가? 뭐 인터넷에 쳐보이면
가질 거라고 이게 착취하고 있어. 남자분께 굉장히 심각하게 나가시더라고. 향신료 중독인가 봐. 그런 것 같아. 난 고구려 그렇게 못 먹겠어. 아니 나도 첫인상은 진짜 별로였어. 크레파스 이런 향이 나. 첫인상은 그랬어. 근데 약간 오기로 씹었어. 내가 못 먹는 건 없어 이러면서 아작아작. 진짜로? 깨끗한데. 어. 근데 이제 개 맛있어? 응. 아작아작 엄청 많이 먹고 나서 나중에 계속 생각나는 거야. 또 먹고 싶은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해가지고 또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빠져버렸어. 뭐야? 왜 허전한가 했더니 맥주가 없어. 너 마실래 안 먹어? 야 어떻게 허전하셔. 나는 뭐 빙당쉐리 이런 거? 빙당쉐리. 네가 말하니까 경상도 말 같아. 빙당쉐리. 맛있는 냄새 나는데? 아, 먹고 후식으로 마라탕을 먹으면 되겠다. 난 고수 넣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수 따로 들어야 돼. 열받게 하지. 화가 많은 친구네. 아니 고수 앞에서 화가 나. 얘도 넣어야 돼. 알배추. 너 의견이 없어? 나? 당면. 어떤 당면? 일본이 좋은 것 같아. 우후.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걸 넣어야지. 너무 많나? 아니 뭐 이 정도면 뭐. 예, 목이버섯. 이거? 상관없어. 이거보단 이게 맛있더라고. 어, 꼬들꼬들한 짜글짜글. 난 고수만 있으면 돼 사실. 난 걔만 없으면 돼. 고수랑 고기. 고기는 있어야지. 어. 끝인가 이게? 고수. 고수가 없잖아 여기는. 여기 있잖아. 이게 고수야? 어. 이게 고수였어? 어, 고수지 뭐야. 나. 따로 접시에다 담아달라 그럴게. 야. 일단 여기다 담아. 어, 그럼 섞이잖아. 씨. 됐어. 따로 할 거라서 들고 있는데 뭐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접시에 따로 안 되나? 올리셔야 돼. 잘 해주실 거야. 이거 혹시 무슨 근데 따로 빼줄 수 있나? 이거 빼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뭔데? 대선방문. 도현이의 정치색은? 이러면. 아 진짜 정치 모르겠어 이제. 그때 아 너 있을 때였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어. 뭐였더라 이름이? 아니야 아니. 내가 맞출게. 세 글자였는데? 땡땡땡. 절대 모르겠어. 바이든! 맞아. 꼭 내보내라 이거. 집에 TV가 없으면 이렇게 돼. 대왕 돈가스. 냉면이랑 돈가스 같이 봤는데. 매운 돈가스. 꼬치꼬치였나? 포크포크. 나름 비슷해. 둘 다 찍는 거네. 얼씨 비슷하게 기억은 한다. 마라탕 시키셨죠? 네. 고수 따로 갈라 이거 주신 거 따로 갖다 드릴게. 다른 테이블에 갈까? 아 착각해 봐. 우리가 넣은 거 없었나? 왜냐면 당면이 하나도 없죠. 그러네? 그렇게 많이 넣은 건데? 먹어도 되긴 하는데. 근데 이거 고수 아니야? 헐! 저희 마라탕도 아예 다른 저희가 고수 아닌 거 같은데. 네. 느꼈어요? 네. 행복한 향 아니야? 그니까 거의 다 부었으면 그때 그만큼 비슷하겠는데? 아 매워. 어! 이클립스 먹어. 먹어볼래? 하트다 하트. 하트가 한정판이야. 발렌타인 한정. 아 얘네도 발렌타인을 받은 거야? 네가 산 건 없잖아 그거. 하나는 네 돈을 써서 썼어야지. 야 이게 다 내 노동의 대가야. 아니 그렇긴 한데 난 내 입장에서 물론 받으면 좋긴 한데 이 새끼가. 야 쇼핑백도 산 거야. 포장지도 샀고. 아까 다이소인데? 다이소 아니야. 우리 집 문방구에서 샀어. 모닝글로리네. 내가 니한테 못된 거 한 적은 없지. 되게 싸나웠어 얘가. 그러니까 싸나운 거랑 못된 거랑은 다르지. 항상 예민하고. 내가 너가 예민하지 항상. 너 뭐 마실래? 뭐 마실래? 스벅 드라이브스루 있나? 있지. 스타벅스 디티. 어 강남점 가가지고 지수 보면 좋겠다. 지수한테 케이크 달라 그러자. 진짜 그렇게? 진짜 그러게? 너 나쁘지 않은데 설마 근데 우리 이렇게 같은 걸로 내리는 애가 있나? 아니 그냥 알고리즘으로 걸려. 너 나 집에 데려다주고 부인이 갔다가 집에 가면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아 뭐 어때? 나 진짜 춤 못 춰. 그걸 춤 잘 추고 싶어. 나 그거 하고 싶어. 스텝백. 뭔데? 나 그런 거 몰라. 핫더비트 몰라? 그런 거 아는 애들하고 춤 안 춘다니까. 너 진짜로 몰라? 나 몰라. 나 모르는데? 스텝백? 어. 귤 뭐야? 네 그냥. 우와 대박. 나 귤 좋아해. 이거 하나씩 드시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근데 지금 맛 없을 거야. 구독해. 물 먹고 좀 말해. 물도 있어.
오, 맛있다. 아니 이게 제일 맛없는 거야. 이 뭐야, 똥이야 이건? 당근 나무야. 이 새끼들 아주 하는 말이 똑같아 둘이서. 너 똥이랬어? 아니 토끼가 아니라 똥트리를 만들고 있어. 말차 트리. 뿅 뿅. 먹지 마.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어, 영기 엄마가.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영기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 호박을 호박 고구마요. 호박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이제 됐냐? 아 진짜 보현팔사. 왜? 왜? 마스크랑 가방이랑 신발 다 그냥 거의 다 버려놨어 다. 겉으로 보이기만 깨끗하면 돼. 옷 네. 입고 나갈 땐 깨끗한데 방에서 맞아. 다 굴러다니고. 맞아. 허물 벗듯이 벗고. 맞아. 뭔가 열심히 꾸미고 왔는데 지 외양만 꾸민 애들 있지. 겉으로 보이기만 깨끗하면 돼. 더러운데. 옷 입고 나갈 땐 깨끗한데 방에서는 맞아. 막 다 굴러다니고. 맞아. 맞아. 우리 집 진짜 거지. 아 근데 나 옷장 정리했어. 알아. 네가 5만 군데 다 말했잖아. 나한테도 말하고 스토리도 올리고 여우 스토리도 올리고. 진짜 깨끗해 근데. 옷가게 같아. 너는 연예인 병원에 죽어 임마. 알겠지? 그 봤냐? 그 이도현이라는 배우가 친구들한테 자기가 조금 거만한 모습을 보이면은 뺨을 때리라고 그랬다. 아, 먼저 때리고 시작해요. 일단 그냥 때리고 너 지금 거만해 보여. 오케이 미안하다. 그만 오케이 내릴게. 그러니까 그거 너도 걱정해야 돼. 너는 그 순간 모르겠지만 그 큰일 나. 그럼 그냥 뺨 때릴래. 네 지금 연예인 같아. 야 너 연예인 같아. 너 왜 계산할래 뺨. 근데 안에는 되게 촉촉해. 지금 먹다 보니까 가운데가 됐잖아. 표정이. 이거 가운데 감... 없어. 비어 있어. 아니 그 빵 중에 가운데는 촉촉하다고. 잠깐만. 지 하고 싶은 말. 대화하기 싫다. 대화하기 싫은 타입. 야 너 2층짜리 미끄럼틀 타러 가볼래? 우리 동네만 있는 거야. 출발. 야, 또 이렇게 살아있어. 야, 순수함을 잃었어. 눈이... 밤에 이렇게 터널 같은 데 지나가다가 머리 박았어. 아니, 나도 맨날 박는데. 야, 이거 조심해라. 아! 내가 머리 박아. 아, 어떡해. 너무 생각. 연예인병 응징. 너무 아파. 그럼 우린 타자. 어. 잠깐 회복하고 있어. 저요? 저 한승연이 김반찐 거 맞아요. 안 착하지 마세요. 잘 내려간다. 빨리 간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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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마지가 아니야. 아 탈락이에요 언니. 뒤에 사람 장난 다 있지. 어디 어디? 어디? 진짜네. 아니 드립인 줄 알았어. 아니야 여기 원래 불도 안 켜져 있어. 액티비티. 고프로 사고 나서 처음 하는 액티비티. 저까지. 고프로를 저렇게 잡고 탈 거면 뭐하러 사냐?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 아 헬멧에 나는 거밖에 못 봤는데? 사람을 알다! 잘 갈 자식들아. 근데 카메라를 일부러 이렇게 놔둔 거야? 여기밖에 안 세워져.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를 찍고 있는 거잖아. 어? 아, 난 그래도 일부러 그렇게 한 줄 알았어. 어? 블랙박스 뷰 아니야? 네. 장명의 몇 대 몇? 잘 가라. 감사합니다. 안녕. 요즘 잘 보여나? 고맙다. 역시 제 친구들은 센스가 있어요. 조심히 와. 알겠어. 혜성 화이팅. 이따 봐. 넹. 이제 오늘 혜선이가 팬미팅을 하게 됐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저였어도 엄청 떨릴 것 같아서 지원사격 해주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구호즈가 출동을 했습니다요. 상우는 끝나는 대로 빨리 달려온다고 했고 저도 오전 일정을 끝내고서 달려가는 중입니다. 뜻하지 않게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착장 약간 금발이 너무의 그 느낌인데 금발이 너무의 OST 들어야겠다.
부착을 했습니다. 우리 혜선이 잘 하고 있을런가? 어머, 언니 최고예요. 아, 네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진짜. 아이고, 너무 좋아해요. 하나만 더 찍어주세요. 아, 네. 아니면은 저희 이쪽으로 와서 거울에서 찍어요. 아. 수영 이름이 뭐니? 무슨 일이야? 인형인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브이로그? 네. 진짜 맨날 봐요. 어, 진짜요? 와, 감사합니다. 와, 처음부터 못 갔거든요. 아, 그래, 이번에 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입니다. 오, 너 사탕으로 이거 진짜 샀네? 어. 다시 한번 진짜? 어, 좋아요. 어디 갔지? 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편지 잘 읽으세요. 아, 네. 바쁘게 일하고 있는 혜선 씨. 혜선이가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 고현님 케이크 만들어. 제 거라고요? 네. 신우츠에서 케이크를 주셨어요. 대박. 지금 찍고 계세요. 대박. 대박입니다. 어떻게 온 거? 문 열고? 바로 보이네요. 들켜버렸어. 아, 감사합니다. 와, 서시노트에서 선물도 주셨어요. 감사해요. 진짜 얼굴이 그렇게 작아요? 진짜 유튜브 이렇게 재밌어요. 아, 진짜? 진짜 아니에요. 이쁘지 직접 만들어주셨어요. 너무 예쁘다. 고마워요. 괜찮으시면 저희 메인 촬영 한 번만 할 건데 괜찮으실까요? 아, 네. 요 인형 앞에서 한번 찍어주시면. 인형이요? 인형 있어요. 우와, 여기 곰돌이가 있네. 짱귀예요, 짱귀. 와, 짱귀였다. 짱귀 씨. 이름이 짱귀야. 아, 이름이 짱귀야. 어. 제리미, 제리미. 아. 이름이 짱귀라. 짱귀. 짱귀인 줄. 짱귀. 이름이 제이미였대요. 아, 저사람이 빨리 까매인가 빨까미 된가? 짜잔. 삐또. 안녕하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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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감사해요. 가위바위 여러분한테 인사해야겠다. 안녕하세요, 가위바위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열정. 열정, 열정. 코코 씨는 설날에 뭐 하세요? 고현 씨랑 오빠랑 놀겠지. 고현이는? 나는 이제 할머니 때까지. 우리는 차례지내 집에서. 그럼 만두 이렇게 뒤집 거 하나? 빚는다고 하나? 빚는 건 아니에요? 빚는다. 만두 빚는 거. 물량 뽑아줘야지. 이번 테마는? 이번 테마? 비밀이야. 비밀이요? 그럼 어떻게 분량을 뽑나요? 너 F4 시켜줄게. F4에서 누구 하고 싶니? 너 안 봤구나? 어, 안 봤어. 세상에! 너 그때 외국에 있었니? 야, 반갑습니다. 혹시 보현이 유튜브에 나와도 되나요? 우리 마지막 손님 보내드리죠.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손님. 와, 어떻게. 자, 우리 보현이 친구를 인터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이름. 이름은 지수예요? 네.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응원하러. 응원하러. 대가가 있었나요? 아니요. 맛있는 걸 사준다거나. 어, 사주겠지. 저도 그래서 왔습니다. 아, 네. 보현아, 일로 와. 여기가 조명이 마음에 드시나 봐요. 어, 조명 나쁘지 않죠? 어, 좋은데? 아, 다리 되게 찢. 아, 저요?
이거 찍어드리고 싶어. 아 맞다. 선물이야. 아 그럴까요? 선물이야. 잠깐만 이따 잠깐만. NG. 아 너무 웃기네. 선물이야. 허신 언니 웜톤 팔레트. 받을지 몰라. 너무 취향 타격인데? 이거 실제로 사주신 건 맞는데? 사긴 샀어요. 네 샀습니다. 네. 너무 행복하다. 내 다 뒤에. 회나 일정 식 너무 투머치 안가? 어 저기 있다 여기 있어 뭐가?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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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분이요 여보자 뭔 일이야 야 아. 주작 아니 이거, 어떻게 바로 옆에 대? 이거 각 잡으려고 옆에 파킹하고 카메라 킨 거 봐 네. 아니야 어? 내가 먼저 여기 대놨어 아니 알고 있었어 보여나? 내가 먼저 대놨어 알고 있었어? 난 몰랐지 아니, 아예 몰랐어 오, 나 바로 옆에 댔어 웬일이야 뭐야 우리는 이제 어때? 조금 늘었어 조금 늘었어? 그러게 경로가 다르게 안내하는 거 그렇게 해볼까? 아, 일단 그렇게 부족하면 해. 추가로 시킬 수가 없어 짐을 챙겨볼까나 이건 뭐예요? 아, 맛있겠다 진짜 언니 근데 이거 괜찮아? 크랩? 아 크랩이야? 먹어 야 구현이 구현이 언니 맞지? 구현이가 채널이 많이 커졌나봐 두대 들고 다녀 이제 편집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막 두대면 진짜 힘들겠다 편집 짜면서 들었잖아 애프먼치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고현이가 애프먼치 항상 잡고 있어 카메라 철수하고 편하게 그래? 뭐야? 원래 계속 찍잖아 어 맞아 근데 욕하려고? 아 살짝 아니 그게 아니라 욕할 사람이 있나 봐 이게 오늘 하루 브이로그가 아니라 딴 날 거 같이 섞어가지고 하는 거라서 누구의 것도 어? 아닌 따다다 하루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현이 편집 덜 하기 위해서 제가 할게요. 모자이크. 와. 안녕. 와. 찍었네. 저희는 조만간 수다의장을 열도록. 나 맞아. 너무 열다 말았어. 그러니까 오늘 너무 하셨어. 안녕. 안녕. 이제 상어 퇴출하고. 근데 네 명이 딱 구도 좋아. 안정적이야. 놀러 가도 둘둘 탈 수 있잖아. 그래요. 아 이거 맞아 이거 캐선이 하나 코코 언니가 준 빵이래 진짜로 빵이야? 아니야 너네 구두 진짜 빵이래 고현아 나 거짓말 칠 때 살짝 표정 아니 진짜로 버터풀 몰라 버터풀? 버터풀 그 빵집이잖아 카페 야 상우야 너 카메라에 안 나오는 거 아니? 안돼 안돼 이거는 구두약이에요 와 구두약이야? 네. 근데 고현이 지금 나 좀 빵이라고 한겨? 진짜 궁금해 빵 아니에요? 쿠키 들어있는 거 아니야? 제가 그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치겠다 여기 여기 장난 아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나다 쿠키였습니다. 하방에서 난리야. 쿠키 스포 스포. 뭐야 뭐야? 그래 내가 그랬잖아 버터풀 이거 디저트 유명한 데라니까. 아 이또에 떡꼬박스? 아 이거 지수만 채널이죠? 응. 무의점이에요. 보현아 이거 했네? 어. 9시 43분이라 이제 좀 잡힐 때 된 거 같은데? 지수는 잘 알겠는데? 뭐야? 네. 가방 좀 뒤질게요. 네, 호출 불러놓고. 아 맞아, 이거 제 카드 지갑. 애정템은 아니에요, 딱히. 그냥 되게 잘 쓰는... 계속 카드 지갑 사야지 하다가 못 사가지고 그냥 있는 거 쓰는 중. 가방. 그냥 거의 장비 가방이에요. 아 뭐야, 그럼 재밌는 게 없잖아. 아유 재미가 있을 수도 있지. 아이코스? 네. 아, 내 담배. 담배 들켰잖아. 진짜 왜 저래? 와 깜짝아. 그럼 화한 거예요? 아니요, 저 순한 걸 화한 거 못 써. 맘 찢어질 뻔했다. 어 잡혔어. 어? 어쩔 TV 저쩔 갤럭시 Z 플립 비스포커 에디션 너무 입에 안 익었어 얍뿅 어 나 지금 바쁘다고 안돼 아 알았어 안 된다고 갤럭시 Z 플립 3 비스포커 에디션 어 조심해서 가 아 바로 꺾자마자 고가로 올라가라고 왜 잘 갔을까? 어 그러게 아직도 가는 중일 것 같은데 여보 아니 잘 도착했나 해서 아 도착했어? 대박 야 아니 보현이가 운전은 잘하는데 내가 자꾸 말 걸어갖고 길을 잘못 들어 드라이브 많이 했어 우리 고맙다 상우야
재밌었어 그래도. 내가 말 걸어서 그러네. 아, 앞으로 정신 차리고 잘 다니도록 할게. 한 잔 들어갔다 내 아직! 뭐야? 상우야 내가 직접 포장도 했어. 진짜? 내가 포장한 이건 편지지 못 써가지고 나중에 써줄게. 생일 선물은 따로 있고 이거는 발렌타인이야. 내 생일이 발렌타인이라 이런 거 따로 주는 거 진짜 좋아해. 그럴 거 같아서. 와 대박. 내가 이거 언박싱 해서 넘겨줄게. 우리 가위바위 여러분한테 보여주세요. 영광입니다 가위바위 여러분. 아니라고. 아 가위바위 아니야? 가위바위 여러분. 나 방송이라 안 오는 거지. 가서 울어야겠다. 그래 고생했어 오늘. 고마워. 잘 가. 울러 가볼게요. 안녕. 오늘 드디어 상우까지. 상우한테까지 선물 전달을 완료했습니다. 최종 보스만 남았습니다. 구준표 기다려. 짜잔.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데 집에 도착을 했어요. 상우가 제 차에다가 제 가방을 놓고 내렸어요. 주말에 또 만나야 돼. 상우가 제 차에다가 가방을 놓고 갔어요. 상우가 고맙다고 인증샷을 보내줬어요. 우리 상우가 발렌타인이 마침 생일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도 있잖아. 생일이 설날이거나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막 이렇게 뭐 빼빼로데 이런 날 생일인 친구들의 비애가 있어. 항상 기념일에 묻혀버린다고. 저는 12월 9일인데 아무 날도 아니긴 한데 중고 대학교까지 항상 기말고사 시험기간이었어요. 다들 공부하기 되게 바쁜 시기여가지고 시험기간에 비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념일에 비애를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는 편이라서. 오 사진을 잘 찍는데. 오 역시 상우. 오 돼버렸네? 앉지마! 이렇게 볼 하트하고 있는 저. 야! 아! 김요가 핥았어! 아! 고양이 오빠다! 아!